서울 곳곳에 즐길거리를 찾아다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구경하자고 그래서 여기 재미있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So I'm very excited about that. 색다른 경험을 통해 서울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만나는 서울의 모습은 어떤 풍경일까요? 지난 주말 국적도 피부색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서울탐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적극적이고 그 차별에 대한 여행을 선호하는 20대 외국인을 위해 만들어진 콘텐츠로 우리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의 명소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행사는 총 36명의 외국인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출발에 앞서 오늘 팀을 이끌 팀장의 각오를 들어봤는데요. My idea will be to have the group together and so that people stick together. It's raining outside, so I will try to keep people together and keep them motivated and keep them, you know, having fun and so that they can enjoy and really, you know, take the best out of this activity. 믿음직한 팀장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서울 탐험이 시작됐습니다. Let's go. 서울탐험은 단순히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미션까지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데요. 가이드 없이 직접 서울에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명소를 찾아 나섭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가회동에 자리한 민화박물관.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부채에 그려진 민화 그림에 직접 색칠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한국 고유의 색감을 살리면서도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는 부채들이 완성됐는데요. 미션으로 주어진 체험 사진 찍기에 한창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림을 하는데 오늘까지 한 20년 만에 한 번 그 그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좋은 처음 되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we do have a very like strong tradition and culture, but not like this. It's very different. There are a lot of similarities in my tradition and culture with Korean tradition and culture, so I really enjoy doing this. 참가자들이 발견한 또 다른 한국의 미, 바로 한옥인데요. 한 장 한 장의 사진마다 모두 서울의 매력을 담고 있습니다. Under the sea, under the sea. 국내 최대 규모의 수족관을 방문한 참가자들. 500여 종의 4만여 마리 바다 생물을 만날 수 있는 만큼 볼거리도 많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생물들을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진 참가자들. 깊은 바닷속에 온 듯한 기분인데요. 오늘 이들에게 서울의 매력은 어느 정도나 전해졌을까요? 진짜 재밌고 이거 바다 구경하고 함께 보니까 이거 여러 가지 물고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 만나고 이렇게 모여서 진짜 오늘 행복하는 날이고요. 오늘 외국인이랑 처음이야 하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서울 탐험을 마치고 다시 한자리에 모인 참가자들. 하루 동안 서울의 명소들을 찾아다니며 각자 소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데요. I was surprised by the quality of the program. Maybe I didn't pay attention very well when I was reading it the first time, but I expected it to be less interesting than it was. So it was good. You know, it was organized really well, and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and different nationalities came together. Everybody had fun. Everybody was smiling. And I think all of this, if you look at the collective result, would be a very, very thumping success. 이렇게 서울 탐험에 참가했던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찍었던 사진과 체험 소감을 인터넷에 올려 생생한 서울의 모습을 세계로 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기 외국인 교환학생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서머 페스티벌을 통해서 연령층을 다양하게 확대했고 이분들이 SNS 친구가 400명, 5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서울의 생생한 모습이 전 세계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순 관광을 넘어 서울의 숨은 명소를 직접 보고 느끼고 즐기는 서울 탐험 프로그램.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매력이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